반갑습니다. 양현우 중고차의 양현우. 오늘은 새 기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신기해서 쌩얼 깠어요. 그냥 쌩얼 깠죠 뭐. 쌩얼입니다. 등록사업 썼어요. 이건 주로 이전 서류를 들고 왔다는 거. 안내하는 거 오늘 안내 하나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안내할 거고. 요 새로운 기능을 새로운 기능을 내가 찾아내 가지고 인사드린다는 거. 우리가 못 찾아먹는 게 엄청 많아요. 살면서 못 찾아먹는 게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등록사업소는 자주 옵니다. 제가 오늘 뭐 행사하나 봐요. 그래가지고 못 들어왔어요. 뒤로 돌아서 왔어요. 여기 뒷장면은 안내하는 거.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, 오늘 계약 바로 오신다 해서 바로 계약하지는 않거든. 이런 특이한 케이스에 있어서 신기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등록사업소 와서 등록하고 마무리 짓고 인사한다는 거. 롱폼 해가지고 한 3-4분 나올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사한다는 거. 신기하네요. 세상은 많이 접해봐야 돼.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일단 이 트렁크 이쪽이 미스테리하네. 사고가 안 난 것 같은데. 디엔다는 멀쩡해요. 그러니까 단순히라고 멀쩡하면 일단 좋은 거예요. 디판을 이 정도 충격은 실내도 깨끗이 썼고. 근데 차 냄새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네. 약간 담배 냄새요? 담배 냄새 안 나. 파노라마서는. 저니까 좋네. 찍기도 편하고.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는 거예요. 상하면 깨진 경우가 많거든요. 요새는 또 열과성을 다해서 X, 그, 트럭 위에, 트럭 위에.